여기입니다. 철수 카페.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Hello. 더 철수, 미스터 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es, I. 김치찌개도 있습니다. 와, 김치찌개. 김치찌개 먹어야겠다 이따가. 이따가 김치찌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보트 투어를 하고. 철수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악사모들. 네, 네, 여기 한국에 여기 인도에 오시면 여기 많이 오세요. 음식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따가 4시 40분에 보트 투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따 오겠습니다. 네. 오씨, 이쪽 좀 외진데 있긴 한데, 일단 4시 40분에 투어하기로 했어. 와, 여기 되게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약간 류마티스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다리 쪽이, 아, 걷기 힘들다 그러시네. 그래서 아시가트에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뭐 걸어오라 그러더라고. 릭사를 타고 대학에 가서 거기서부터 걸어오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지. 오, 나무가 또 오래됐나봐. 와. 일단, 구글 맵을 보고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트 투어를 하러 철수네 카페에 가고 있습니다. 아까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나와서, 방에 가서, 좀 한 시간 쉬었다가, 앉았다가, 다시 가고 있습니다. 뭐지? 이쪽이 엄청 분주해 보여. 아, 그 방금 그 호텔 식당에서 찍었는데 사진. 와, 뷰가 엄청 좋더라고 여기가. 진짜 밤에 한번 찍으러 와야겠다. 밤에 되게 멋있을 것 같아. 여기가 만마할 같으네. 여기도 아까 올 때 보니까 화장터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 좀 더 가면 여기는 뭐 콘서트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막 사람들 준비하고 막 앉고 이러더라고. 와, 진짜 사람들 많다 그치? 인구의 힘이 느껴진다. 인구의 힘이 느껴져. 그래, 아까 여기 라젠드라 프라사드 가트. 여기가 뭔가 좀 되게 안녕 유명한가 봐. 사람들 막 장난 아니야. 하이. 애들이 진짜 예쁘게 생겼어. 진짜 씨. 젊은 애들은 잘생겼고. 나이 먹으면 한국인들이 짱이지. 다 동안들이잖아, 한국인들은. 일단 그렇습니다. 한국인의 주장이었습니다. 와, 여기도 막 엄청 알록달록해. 칼라풀합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일행이 있으셔서, 예, 마이크에 좀 작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해 안 되게 들으시는 거. 강에 띄우는 거를 사랍니다. How much? 20. Do you have? 20. 이제 출발합니다. 방해 안 되게. 와, 이렇게 멋진 풍경이 아까 걸으면서 봤는데, 이제는 배에서 출발합니다. 아까 숙제가 아시가트에서 걸어오라는 거였는데, 이게 먼저 걸어오고 그 다음에 배로 설명을 해주나 봐. 좋네. 원래 여기가 빨래터였는데 못하게 하나 봐. 그렇구나.
빨래하는 가트. 가트가 무슨 뜻이에요? 가트. 요새? 가트. 아, 계단. 네. 아. 아, 네네네. 아, 가트가 계단이었구나. 아시가트 쪽으로 가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양이지?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아. 배에서 풍경은 이래. 비자서 매년 3개월, 7, 8, 9, 네. 3개월 때문에 바라나시 오면은 가트에서는 못 타면 장교니까. 아. 시바시네 사원이래. 아까 있던. 그래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도 보여요. 하나, 둘, 셋. 네. 빨간, 붉은색, 노란색 그 건물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원래 왕궁인데 네. 지금은 수행자들이 살아 있습니다. 아, 원래는 왕궁이었는데 지금 수행자들이 살고 있대. 아, 저희가 아까 왔던 화장터. 여기도 보여요. 저기 화장터. 여기가 아리시안드라 같은 작은 화장터. 여기는 전기하고 나무라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아, 전기랑 네, 나무랑. 화장을. 지금 화장을 하고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 나무를 태워요. 네. 돈 없는 사람들 전기를 기계를 태워요. 아. 그런데 여기는 전기하고 나무라고 같이 하자. 여기는 나무랑 전기로 같이 태운대. 와. 여기가 이제 전기, 높은 사람들은 전기로 태우고, 그 다음에, 그 뭐지? 나무로 태우고. 속도를 내서 빨리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아까 얘기했는데, 7, 8, 9월에, 우기 때는 여기 못 온대.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지금 막 물 뿌리면서 청소하고 있는 게, 우기 때 이제 뭐, 이런 게 쌓이나봐.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서 물로 이걸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강에 띄우려고 샀습니다. 어머니 띄우시던 거. 저게 노란색 핑크 아이보리색 집이 마더 테레사의 집이랍니다. 네네, 성이요. 이거는 바라나시의 왕집이에요. 아, 바라나시 왕의 집이랍니다. 아, 여기는 왕? 바라나시가 옛날에 이쪽에 살았었습니다. 네. 근데 다른 왕들이 와가지고 건물 만들기 때문에 바라나시랑 반대편에 가서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아, 아직도 저쪽에? 아직도 저쪽에 살아요. 이장님이 가서 그 왕국으로 건물이 있어요. 저쪽에 보면은 사람 많이 있는 데라 보이잖아요? 네네. 여기가 아시가트. 아, 저쪽에 아까 아시가트? 이게 바라나시 왕국의 집이었는데? 이게 이게 왕궁이구나. 지금 왕은 저쪽 건너편에 땅이 가서 살고 있어요. 원래는 왕이 여기였대. 여기 살다가. 아, 여기서 보니까 뷰가 끝내주네. 이제 우리는 여기로 오잖아요. 네. 이제 기계를 꺼서 이제 배를 나갈 거예요. 여기로 보면은 저 건물들이 많잖아요. 네네. 이게 건물 왜 있는지 아세요? 바라나시 도시가 네. 신성할 도시예요. 네. 어떻게 신성할이냐면은 이 전체적으로는 바라나시는 여기 5km 아시가트에서 네. 저 다리 있잖아요. 네네. 그 다리 건너편의 마지막 가트 이름이 바루나라고요. 바루나. 저기서 바루나 가트까지는 5km 정도는 시바시의 고향이. 그다음에 이 강가시는 이말리아 강고드리에서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이말리아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 강고드리에서 시작하고 아리두아리시계 살라밭 다라나시 비하르 보다가야 골카타 바다 쪽에 나눈 거예요. 네. 골카타 이말리아 가운데만 바라나시잖아요. 딱 바라나시만 시와신 강가신 만나기 때문에 이 도시가 신성화되는 거예요. 신성화돼서 우리나라 사람들 바라나시에서 죽어야. 하자 해야 제로 뿌려요. 전국 가는 겁니다. 딴 데로서 죽으면 전국에 못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라나시에서 죽으면 못 간다라고 마음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기 전에 바라나시로 왔어요. 왜냐하면은 인도 사람이 죽은 다음에 24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미리 바라나시 와서 이렇게 건물해 주니까 바라나시가 생겼어요. 네. 그때 여기는 세계 유명한 건물이 맞는 거예요. 내일이나 모레 직접 가서 구경할 수 있어요. 네네. 첫 번째는 사르나스. 여기서 12km 멀어요. 한국철 로기아완. 네. 저기에서 한국에서는 송지순례라고 인도의 부처님 세워줬던 그 자리가 사르나스. 두 번째 아시가 우리 아시가 때에서 20분에서 30분 지나면 대학교. 아, 예. 그 대학원 가기 전에 누르가 사원, 마네스먼트 사원, 웅순이 사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학교 안에 들어가면은 시바진 사원도 하나 있고 미술관 위에지 대나래 인도인으로 위에지 그게 대학교도 하고 그것도 보고 마지막 아시가도 보고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아까 말씀은 한 대로 왕국 지금 강권도 편에 가서 살고 있으니까 그 왕국이 이름이 람나갈 마하라자 포트 뮤지엄 박물관 입장용 사서 그 왕국으로 구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라나시에 단지적으로는 세 가지 건물 있잖아요. 바라나시는 세 가지 이름. 바라나시 첫 번째 이름은 가시. 그 다음에 바라나시. 그 다음에 베나레스. 베나레스 힌디어로 바라나시가 영어. 가시는 시바신의 이름. 근데 어떻게 이름 바라나시 바꿔주는 거 아세요?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인도 사람들 안 태어나고 싶어서 바라나시로 왔어요. 근데 왜 안 태어나고 싶은지 아세요? 다시 태어난지 모르니까. 나는 그쵸. 다음 생에 무슨 생명으로 태어나요? 실제로 몰라요. 내가 사람 생명으로 태어나요? 동물 생명? 이거 겁이 나서 신한테 길어요. 나 여기서 이 땅에 다시 안 하고 싶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바라나시로 가야 돼요. 바라나시는 시와 강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여기 오기 힘들잖아요. 네네. 이렇게 와도 건물 만들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인도 땅에는 도시마다 왕이 있어요. 델리, 아그라, 자이푸르, 우다이푸르 이렇게 많은 도시에 왕이 있잖아요. 그 모든 왕들이 미리 바라나시 와서 이렇게 건물 하나 해주고 살았어요. 건물 만들었잖아요. 건물 만들고 계단 만든 거예요. 계단의 뜻이는 가트. 누가 왕 만들어서 그 왕 이름하고 가트 이름이 지었는데 가트 이름이 써놨어. 라자 가트, 반대 가트, 다사수아멧 가트. 이렇게 무슨 가트 이름이라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적어주고 이게 마지막 가트 만든 거예요. 저 끝에가 마지막 아시가트라고. 네. 저 다리 건너편에 가면은 마지막 바루나, 그 바루나, 아시 전부 다 다 맞춰서 바루나, 아시 합쳐서 바라나시. 이 바루나, 아시 합쳐서 바라나시라고 되니까 이름 세 가지로 올라갔어요. 가시, 바라나시, 베네라스. 베네라스. 그 다음에. 바루나에서 아시가트까지 가면은 전부 다 80개가 됐어요. 우리 아시잖아요. 왜 아시라고 되는 거예요? 바루나에서 아시가트까지 80개가 됐으니까 이 80번째 숫자가 우리 인도말로 80번째 뜻이면 인디어로 아시. 그래서 저기가 80번째 아시. 저기가 마지막 바루나. 근데 시작과 끝 아니요. 시작은 메인가트. 메인가트가 첫 번째. 네. 두 번째가 큰 화정토. 세 번째가 작은 화정토. 네 번째 바루나. 다섯 번째 아시. 이 다섯 개 인기가 있어서 나머지는 왕, 신, 사람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떻게 알아? 이거 왕 건물이요? 신 건물이요? 이게 노랑 파란 건물이 보면은 이게 신의, 여기 사는 일반 부자들 건물이요. 돌 건물 몇 개 만든 거 있잖아요. 네네. 여기 사는 왕들이. 아까 말씀을 했는데 왕신. 그 신 건물 보면은 메인갓, 게다르 같은 아시 같은 이게 신 건물이에요. 이렇게 왕, 신, 사람 때문에 바라나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라나시가 인기가 많아요. 너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라나시 인기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싶어서 바라나시 와서 여기 목욕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물을 담아가기 때문에 파는구나. 저 물통을 다 팔더라고 애들이. 사람들 물 담아가라고. 인도 사람들 그렇게 다 해요.
그다음에 우리 바루나에서 아시라스까지 모든 건물을 반대로 판단하니까 지하는 방이 꼭 위험해요. 여기 매년 3개월, 7, 8, 9, 6기 3개월 무기라서 저기까지 물이 차요. 홍수에 저기까지 물이 다 차면 나무 이런 데까지 물이 꽉 차요. 오. 그때 거기가 넓어져요. 오. 근데 지금은 물이 빠지기 때문에 거기가 줄어들고 아. 지금 시민이 10m 정도 밖에 없어요. 거기 때문에 30, 40, 50m. 그 때는 30m가 넘어요. 그 다음에 이 강 속에 안에 시신이 많다, 시체. 정기어 중에는 어떤 사람은 화자 안 하고 무덤에 안 묻어요. 왜 무덤에 안 묻어요? 무덤에 묻으면 정기어 밖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덤에도 안 묻고 화자 안 하고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만수장이요. 만수장하는 다섯 가지를 첫 번째 어린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14살 밑에 이런 아기를 죽으면 물로 묶어서 물에 주잖아요. 왜? 애기들 미련한다. 엄마 아빠밖에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왜 태어났어요? 왜 사랑해요? 왜 결혼해요? 하나도 모르니까 이런 사람이 죽으면 두 번째는 임신한 여자. 임신하면은 뱃속에 애기 있잖아요. 우리 여자를 돌아가면은 뱃속에 애기 때문에 애기로 하자는 못하니까 이런 여자를 죽으면 수장. 네 번째, 세 번째는 수행자들. 수행자들 가족들이 없어요. 가족들이 없으면은 누가 장례식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죽으면 물에 주장. 네 번째는 뱀에 물린 시체. 뱀 물리면 뱀은 집안신의 목걸이에 물려서 신한테 죽으니까 이런 사람이 죽으면 물에 주장. 마지막에 동물. 소, 개, 새, 뭐 여러 개 동물 있잖아요. 네. 다 죽으면 강가에 던지니까 이 강 속에 안에 지신이 많다. 그래서 가끔 시체 떠올라오니까 목이 안 좋아하잖아요. 네. 이 사람을 자꾸 보는 데는 보시는 개들이 시체를 뜯어 먹어요. 강 건너편에 가면은 사람 뼈, 동물 뼈, 막 이런 데 남을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바라나시는 그렇게 인기가 있어서. 실제로 건물 만들면 안 돼요. 그다음에 술 발면 안 돼요. 고기 발면 안 돼요. 그래서 고기 가게 하나 200m에는 고기를 못 팔고 술 못 팔고 집을 짓지 못한대. 그렇구나. 아, 요거 해야겠다. 여기 다솜성 무시 가는 거예요? 여기가 메인 가트랍니다. 다솜성보다 이 다솜성 무시가 제일 오래된 거예요. 여기 지금 아까 콘서트 하는 데 같은데. 와, 물에서 보니까 멋있네. 멋있습니다. 매일이요? 배 끝난 다음에 걸어 와서. 네. 매일 저녁 때 몇 시까지 하는데요? 한 시간? 한 시간? 매일 저녁에 여기서 아까 걸어오면서 막 무대 만들고 그러던데. 그렇구나. 와, 밤이 오니까 저녁이 되니까 이렇게 앞에 가트들을 보는 게 멋있습니다. 멋있네. 저기 비가 저기서 그 CF를 찍었다는데 옛날에. 야, 여기는 무슨. 와, 저기 엄청난 화산터가 또 있습니다. 이거 거꾸리 보이잖아요. 네. 황금사원에 들어가는 문. 황금사원. 예, 이게 황금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구나. 와, 멋있다. 저희가 저기 화장터 엄청 크네요. 예. 와. 여기는 80% 태우고 저기는 20%. 이쪽이 80% 정도 화장을 하고 아까 저쪽이 20% 정도. 와, 여기는 엄청 사람 많습니다. 이 화장터가 인기가 좋다고 하네. 이 황금 사원은 힌두 사원인 거예요? 무슬림 사원은 없나 보죠? 근처에. 무슬림 사원이 있어요, 안에. 안쪽에? 네. 황금 사원, 이슬람 사원 같이. 엄청 크군요, 황금 사원은. 와, 황금 사원 엄청 큽니다. 지금 계속 저렇게 화장을 많이. 장난 아니다, 그쵸? 화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화장터 근처에 왔습니다. 와, 진짜
와, 우리가 생각하는 생로병사랑 달라.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 목재들을 공포하고 있는 것 같아. 생로병사의 의미가 한국이랑은 다른 것 같아. 와, 진짜 이런 거 계속 보고 있으면 출가 수행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 아, 그렇네. 참. 황금사원 바로 옆에. 아, 좀 찍기 그랬는데 뭐 찍어도 된다고 합니다. 아, 이게 인도는 죽으면 여기 화장을 물론 여기서 다 못할 경우도 있는데 유골은 100% 여기여서 다 뿌린대. 딴 데서 죽어도 다 여기 와가지고 유골은 다 이쪽에 뿌린다고 하네. 와, 진짜 씨 참 여러 달라. 생로와 사에 대한 개념이 역시 달라 우리랑. 다시 화장터를 뒤로 하고, 황금사원을 뒤로 하고, 다시 철순의 카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뭐 좋은 구경인진 모르겠지만, 좋은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밤에 멋있다, 그죠? 밤에 멋있습니다. 바라나시의 가트들 계단. 여기 너무 투어 너무 잘했다. 한국말로 너무 잘 설명해 주셨네. 역시 밤이 되니까 보트 투어를 많이 합니다. 보트 투어 많이 하네. 여기 아까 그 제일 화려했던 공연하는데 행사하는데 사람들 많네. 이따 밤에 나는 이쪽으로 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지나가야 되는데 뭐 지나갈 수 있게 해놨겠지. 이렇게 멋있게 바라나시의 갠지스강 강가에 이렇게 보입니다. 와, 이것도 강에서 보니까 은은하게 멋있습니다. 이게 무슨 왕들이 이제 여기서 집을 샀다는 거야, 그치?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80개의 가트가 있는데, 왕들이. 각 이제 주의 이제 왕이겠지? 그래서 또 왕의 이름을 딴 가트래. 제일 처음이 바로나. 제일 끝이 아시. 아시 가트. 바로나시. 바로나부터 아시까지. 화면이랑 공깃밥이랑 반찬이 나왔습니다. 좋네. 먹었습니다. 밥을 밥만 말 걸. 배불러도 못 먹겠다. 진짜 너무 맛있다. 내일도 기회가 되면 먹으러 가야겠다. 투어를 끝내고 라면에 공깃밥 한 그릇 먹고 갑니다. 와, 저 레드문 봐, 레드문. 빨간 다리 새빨간데. 와, 진짜 좋은 투어였다. 배 30명 정도까지 탈 수 있대. 가서 좀 불교 성지 투어 하시는 분들한테 한 1시간이면 되거든. 좀 여기저기 아는 분한테 얘기 좀 해둬야겠다. 30명 정도 탈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확실히 모르겠어. 뭐 투어에 그리고 바라나시 보트 투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밖에서 확실히 그 설명을 다 한국어로 해주니까 되게 좋더라고. 투어를 마치고 이게 아까 그 은은하게 보이던 그 건물이구나. 다들 사진 찍고 계신데. 아까 그 콘서트가 아니라 힌두교의 종교의식 매일 한다고 그러더라고. 나 여기 지나가야 되는데. 와, 지나갈 수 있겠지? 저 밑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와, 사람들 진짜 많다. 그치? 다들 오셔서.
저 가서 씨 한번 보자. 와, 여기가 메인가트? 메인가트라는데. 와, 종교 행사를 하시는 거라는데. 와, 와, 이거 봐. 진짜 장관이다 그치? 와, 와 진짜 장관이야 장관. 와 진짜 장관. 아저씨가 선세타르담 프라타라츠미 프라타르탐.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와 여긴 진짜 지나가기 힘들겠다. 나 앞으로 지나갈까? 일로 가면 되나? 와 대박이다 씨. 와 사람들 엄청 많아. 다들 좀 의식이 다른가? 와 진짜 장관이다. 매일 한다는데 매일.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 종교와 이런 신념이라는 거는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나 가야 되는데. 와 절로 못 가나? 들어와 버렸습니다 안에. 절로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고 어떻게 지나가 보자. Sorry. 와. 와, 잘 빠져나왔어, 씨. 아까 저기, 괜히 가운데 들어갔다가, 씨. 와. 와, 진짜 무슨 종교행사에서 어디 그잖아. 토픽 보면은 압사당하고. 와. 그런 공포감을 약간 느꼈다니까. 어쨌든 잘 도망쳐 나왔습니다.